최근 청주병원 이전 로드맵이 나오면서 신청사 건립 등 청주시 3대 묵은 현안이 해결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이범석 시장으로선 매우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하지만 이건 말고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데크 조성,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조례 개정과 경관지구 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이전 문제까지 청주시의 묵은 현안이 해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또 때로는 우직하게 현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분명 성과이긴 한데 민선 7기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어온 숙제를 해낸 것입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지정의 새롭고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꿀잼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민자 유치가 과연 언제 발표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개 협의가 진행 중으로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자신입니다. 대규모 민자 관광 프로젝트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어느 정도 성사된 부분이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최근 용역과 별도로 내외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명암타워 활용 방안,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큰 틀을 잡은 대연자산가 활용 방안 또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 취임 1년도 안 돼 3대 현안이 해결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민선 8기의 실력을 보여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도취하지 말고 다시 신발끈을 조이며 시민들에게 성과물을 하나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CJEB